여러분, 제가 요즘 입술에 자꾸 물집이 생겨서 고생하고 있어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 board. 안녕하세요. 하늘여행자 수지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Flight Instrument 중에서 파일럿이 비행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식스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식스팩이라고 하니까, 몸짱들의 복근? 아니면 뭐 맥주 식스팩?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는데요. No, 그건 절대 아니고요. 비행기 계기판에서도 우리가 식스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류로는 영어로 말할게요. Attitude Indicator, Heading Indicator, Airspeed Indicator, Turn Coordinator, Altimeter, and Vertical Speed Indicator. 이 여섯 가지를 식스팩이라고 하거든요.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계기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녀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식스팩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식스팩인데요. 6개 있으니까 영어로 6해서 식스팩이죠. 자, 먼저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입니다.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는 한글로는 속도계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계기판이에요. 우리 보통 자동차에 있는 속도계는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를 쓰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대부분 낫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낫이라는 단어는 나우티카 마일 퍼 아워라고 해서 시간당 해리 거리를 말해요. 1해리는 1852m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약 100낫의 속도로 날고 있다는 말은 185.2km per hour로 날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attitude indicator는요, 한글로는 자세계라고 하는데요. 비행기의 자세, 그러니까 비행기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낮춰서 내려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비행기 계기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구예요. 여기서 파란색은 하늘을 나타내고요. 밤색은 땅을 나타내고요. 가운데 가장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행기의 노즈 부분, 코를 나타내고요. 점 양옆에 노란 라인이 비행기 날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12시 방향에 있는 표시는 지금 이 비행기가 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이트 플라이트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표식입니다. 자, 그럼 이 계기판은 지금 비행기가 고도를 바꾸지 않고 직진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이걸 Straight and Level Flight이라고 합니다. 이 계기판은 지금 비행기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말하고 있나요? 바로 직진을 하고 있는 동시에 비행기의 노즈를 약 10도 정도 들어서 고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계기판은요? 이 계기판은 비행기가 노즈를 약 5도 정도 들어서 고도를 높이고 있는 동시에 오른쪽으로 20도 턴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기판은요, 비행기가 노즈를 약 7, 8도 정도 내려서 고도를 낮추는 동시에 왼쪽으로 약 10도 정도 된 턴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